근데 여기서 봤고요. 그래서 진교 늦게 봤어요. 진교. 근데 유령 상계 가능. 해방선 해방선이 히들 다 잡고 상계 너무 좋았거든요. 크랭크와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 2.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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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크랭크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컨텐츠는 어제 올라간 영상에 이은 두 번째 마랄록입니다. 어제 올라간 마랄록 기억나시나요? 조성주 대 세랄은 항상 조성주 열심히 분전하지만 세랄의 승리로 끝나는 게 마랄록이다 라고 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기도 똑같이 흘러갈까요? 바로 가보죠. 고고고. 지금 패벤시 좋습니다. 일단 이것도 대군주. 근데 대군주 체력이 떨어져 있는 거 보면 알죠. 조성주도 이쪽 루트로 통해서 오는 거 압니다. 해병 하나 대놨고요. 은폐가 있는지 없는지 돌려고 하는 상황. 한번 들어가 본데요 과감하게. 하지만 세랄 아 염차가 내 얘기 다 먹히는데 커맨드 하나가 8. 오 그래도 하나 살렸어요. 이 와중에도 집중력이 살아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지금 마우스 던졌죠. 자 일단 대군주가 봤기 때문에 이게 심리전 겁니다. 그냥 하려고 한 의도는 있었어요. 왜냐면 미리 눌렀잖아요. 대군주가 보기도 전부터 엔십 은폐를. 그래서 대군주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뭐 세라는 당연히 다 대비를 할 거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돈 아끼고 딴 거 하자는 느낌이고요. 첫 번째 아빠. 근데 소수 병력이긴 하거든요. 병력 돌려놨습니다. 조성주도 이걸로 게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은 절대 안 합니다. 적당히 피해주고 해병 태워서 도망가고 병력 많이 갉아먹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세라는 일단 빈집을 돌리는 패턴보다는 어떻게든 막아내고 주로 나가보겠다. 전차 3개에다 기갑병 3개. 세라를 업그레이드 끝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침착하게 참아주면서 히드라까지 모아주려고 합니다. 여기서 전투를 세랄이 못해줘야 조성주가 많이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못해줘야요. 솔직히 이쪽 전투에서 요즘 이렇게 잘하는 적어들이 테란한테 많은 이득을 헌납하지가 않아요. 어떻게든 잘 싸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성주의 저 후속 병력이 오거든요. 오기 전에 덮칩니다 세랄이. 또 이게 또 이래요. 빈집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니까 테라는 무조건 후속을 늦게 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도 와 내리면서 상계. 하지만 이미 전차 다 따였고 이 전차 하나로는 더 피해주기가 좀 힘들긴 하거든요. 이런 그 제가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것 어제가 이틀 전에 모르겠습니다. 요새 저태전에 특히나 이쪽 부분들이 더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게 빈집을 갈 수 있는 그 선택지 하나만 가지고도 저그는 좋은 수싸움을 할 수 있어요. 특히나 또 저그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계속 이득을 좀 보려고 하는 조성주. 이번에는 세랄이 빈지를 확실하게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병렬을 안 보내놓은 이 조성주가 이득을 받고. 근데 여기서도 또 심리전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냐 안 오냐. 일단 세랄 일벌레 하나도 안 잡혔고요. 탱크 배치했는데 조성주 태우는 거 좀 늦었지만 아 슬쩍 갔다가 돌아. 일단 내리나요. 그래도 히드라 먹겠다. 과감한 판단. 좀 타있는 해병도 잡혔고요. 우려선 아 이 분위기 세랄한테 흘러갑니다. 이 병력들이 만약에 빈집 저글링이 못 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은 훨씬 전부터 한시 쪽 자리를 잡았겠죠. 그러면은 본진 쪽 폭탄 드랍을 하면서 한시 쪽 괴롭혀주고 왔다 갔다가 됩니다. 하지만 초중반 잘해놓은 저그들 세랄이 뭐 딱히 못한 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그들이 테란전을 너무 잘해. 근데 세라는 또 그 와중에 최고봉 아니겠습니까? 와 전차 배치. 오 그래도 어떻게 내린대. 야 저 전차 하나 때문에 히링링이 물러가고요. 행성 요새 만들어줍니다. 조성주도 업 찍어주고 있고요. 일단 병력 최대한 태워서 도망가고. 근데 히링링이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의 힘싸움은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 세랄은 역시나 오늘도 괴물 같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랄은 그냥 미쳤어요. 진짜 세랄은 솔직히 강민수가 게이머스 A에서 못 막았으면은 게이머스 A 사우디 대회도 우승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월챔은 카토비체 때는 신이범한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진짜 한국 저그들 신이범 맞나?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진짜 저거대 저거 좀 아니면은 와 맞죠 휘범이 맞죠 휘범이 카토비치까지는 엄청 잘했어 준호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튼 조성조 다시 인구수 어느 정도 비볐습니다 다시 한번 아빠 근데 이게 이론상 힐링링대 전차 없는 병력이다 보니까 힘싸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조성조는 들이 대고 있고요 버티면서 가시죠 꼽아주려고 합니다 세라는 2시 쪽 병력들 빈집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오 테란의 병력들 오른손 잡고 많은 병력들 살리긴 했어 와 그 와중에도 상기 일단 세랄 업그레이드 꾸준히 눌러주고 있고요 조성주는 업그레이드 누를 자원이 없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소모전을 하다보니까 335에 안 눌리고 있고 어떻게든 몰아붙여서 빈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모습 벽 등지고 내리긴 내렸거든요 히드라 없을 때 이득견 해보려고 하는 모습 오르순 점사 이 병력들은 저글링을 많이 먹긴 했는데 심대한 타격을 줬냐라고 봤을 땐 또 아니고요 요새는 이제 토스가 맨날 지는 거는 그러니 하다가 갑자기 한 최근 1, 2주 내에 저그들이 이제 잘하는 그 최상위권 기준 저그들이 다 테란을 때려잡는 모습을 계속 좀 연속적으로 보고 있어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성조가 아직까지 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까지 흐름을 봤을 때는 저희가 예상 가능한 그런 결과가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조성주니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공사만 눌렀고요 병력 계속 몰아붙입니다 허리 돌리는 조성주 변신수 점사하고 뒤로 빠지고요 와 집중력은 되게 좋아요 조성주도 최근 그 GSL 시즌3 시작 기점으로 오늘까지 보여준 경기력 중에서는 제일 좋은데 세랄이다 보니까 이것도 움직임이 너무 빨라요 지금 세랄 보시면은 1시 쪽 오로 끄니까 6시 쪽 병력은 당장 안 오겠지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가는 동안에 마주치겠지란 느낌으로 그냥 과감하게 9시로 쑥 갔습니다. 회전, 그, 머리 회전이 너무 빠른 거예요. 조성주가 200이긴 한데. 본진 사령 모음기고요. 아, 앞마당 사령 모음기고 본진 사령 모음기고. 그니까 일사불란해요. 오늘 조성주는 뭔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제가 본인이 해야 될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긴 하거든요. 모든 병력 데려왔습니다. 조성주 한번 힘싸움 해보자는 거예요. 유령도 있기 때문에 소수의 가시지옥은 상대해볼 만한데 일단 소수의 병력들 2시 쪽에 있는 거 봤고요 이 와중에 또 저거들이 요새 이게 너무 좋아요 뭐하냐면은 반대쪽을 가시적으로 막고 반대쪽을 히링링으로 막거든요 근데 히링링으로 막는 쪽에 병력들이 많이 온다 싶으면은 오른쪽에는 가시지옥이 멍 때리지 말고 그냥 갑니다 아까 김동호도 레이너한테 약간 스탑럴커 당했고 박민수나 박영호도 가시지옥 분해서 저 멀티를 쳐요 가시죽 4마리만 배치를 해도 테란이 막아내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일단 근데 세랄이 선택한 체제는 저 스탑럴커 12시 쪽 병력 보면은 빨간색 점이 있습니다 멀티 견제가 아니라 조성주 병력 공짜로 먹겠다는 거예요 양선수 업그레이드 꾸준히 찍어주고요 정말 조성주도 오늘은 칼을 갈고 와서 허무한 패배 당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최대치의 경기력을 보여주는데 세랄이 세랄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일단 7시 건설보 띄우고요 사령부 오 사령부 띄우는 것까지는 지금 손이 안 갔나요? 지금 포탑 계속 와 이거 아까도 근데 이렇게 계속 했어요 했는데 너무나 난전 요소니까 계속 그 포탑을 더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요 알고는 있습니다 조성주도 담감하기는 너무 입스타도 안 돼요 왜냐면 손이 말도 안 되게 많이 갑니다 그냥 포탑 건설해서 병력 딸려올 때 안 딸려오게 하고 훨씬 더 많은 뭐 왔다 갔다 거릴 때 근데 계속 이렇게 잘라요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렇잖아요 저거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테란 병력을 주둔시키면 한 점 돌파에 뚫립니다 여러분들 테라는 상기해놓고 넓게 배치해서 기다릴 수가 없어요 뭐 탱크 해방선 그런 메카닉 체제가 아니면요 메카닉은 초중반에 그렇게 좋게 풀어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포탑을 이렇게 건설하다 보면은 저런 병력들이 와서 싸우다가 포탑을 깨요 그러면은 조성조 또 돈도 부족하고 당장 지금 갈무리 해야 되고 스캔 뿌려서 히링링이나 가시주고 배치 봐야 되고 그러다 보면 포탑을 지을 생각을 또 못해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잠복 감염충이 와요
그러니까 세라리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니다. 다 그냥 뭐 빈집도 갔다가 가시죽 견제도 갔다가 수비도 양쪽으로 했다가 가는 척 했다가 안 난다 싶으면 갑자기 감염춘도 배치하고. 자, 일단 7시 굉장히 병력 움직임으로 깔끔하게 깨죠. 깔끔하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한쪽 병력들에 조금 더 힘을 많이 주니 이제 맹독충과 가시죽의 폭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깨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이런 식의 도전이 안 나오는데 적은 그게 가능하단 말이죠. 자, 일단 어떻게든 반 땅에다가 유령 해방선 다시 가고는 있습니다. 와, 미친, 또 나와. 미치겠네. 보세요, 아까 포탑 얼마나 많이 건설했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거리다가 지금 상대방 병력 움직임 파악해야 되고 7시 재건해야 되고. 그러니까 포탑을 지금 지을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감염총 또 한동안 안 썼잖아요. 한동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걸 안 당해도 이길까 말까입니다. 안 당한다고 100% 승리가 아니에요. 안 당해도 이길까 말까요? 재밌게 시청하고 계시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튜브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가면 좀 위쪽에 있고요. 탈모사 12시까지 먹어주려고 하는 조성주. 세라는 이 와중에 조성주가 먹지 못할 멀티들 다 가져가고 있고요. 원래라면은 진짜 이런 반땅 싸움 가면 조성주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니게 됐어. 참 신기하게 됐어요. 테란이 이렇게 반땅 가면 10가스 12가스 먹으면 이기는 그런 느낌이. 아, 갑자기 병력 이만큼 중앙으로 옵니다. 12시 7시 어그로 계속 걸어놓고. 이 근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뭐 강민수 경기도 최근에 많이 보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한 점 돌파를 하면 돼요 적어든. 그러면은 테라는 병력을 양분시킬 수밖에 없어서 무조건 빈틈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잠복 저글링 같은 거 해주잖아요. 이런 손이 너무 많이 가. 자, 이거 조성주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건데 세라리 지금 실수할 여력을 안 보여주면은 이게. 보세요, 지금 포탑 또 있죠. 감시탑 또 있죠. 또 깨요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직구 하는데. 그러니까 밤까마귀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근데 밤까마귀 왔다가 계속 꾸준히 뽑는 거 아니면은 밤까마귀 한두 개로는 이 커버가 절대 안 돼요. 근데 꾸준히 꾸면은 병력의 밸류가 떨어져요. 결국엔 데미지를 못 넣기 때문에. 그리고 디메리트도 엄청 많습니다. 반까마귀를 갖추고 다니고 다닐 데리고 다닐 때 부대 지정이라든가 같은 부대를 있었을 때 탭을 한번 더 눌러야 된다든가. 그래서 이론상 지금 그런 거예요. 적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손만 대면은 일꾼 하나 뺏어올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 뺏어와서 뭐 사령부를 짓는다든가 뭐를 해가지고 하면은 더 좋아요.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더라도 힘들다는 거예요. 밤까마귀 한두 마리 뽑아서 모든 걸 캐리하고 다 보기에는. 근데 여기서 봤고요. 그래서 진교 늦게 봤어요. 진교. 근데 유령 상계 가능. 해방선 히들 다 잡고 상계 너무 좋았거든요. 대승. 지금 인구수 앞서는 건 세라리 인구 병력 찍어서 그런 겁니다. 병력 대승했어요 지금. 진교는 맞았지만 빨리 빠졌습니다 병력이. 근데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래서 이런 식의 한두 번의 패배는 되는 거죠. 저가 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테라는 이런 잘하는 저그, 완벽한 저그들 상대로는 그냥 매줄 타기입니다. 해방선. 오, 이거! 오! 잠깐만요. 방금 세랄 들어간 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이 히드라도 많이 없어. 살모사 접선에 들어가다가 다시 병력 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조성주 더 들어가진 않나. 가는 건 좀 어땠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성주의 판타는 뒤로 빠지는 거.
이득도 받고 멀티도 좀 날렸기 때문에 다시 갈무리를 하자는 판단. 저는 앞마당까지 한번 피대든 바피대든 가보는 것도 어땠을까. 아, 어렸어. 뽑을 자원이 없는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되면 시간을 뺏기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까지 못 싸우니까. 아, 이거 행성에서 몇 번을 박아놨는데 깨져서 궤도입니다. 아까 1세트랑은 달라요. 계속 처음부터 행성 요소였는데. 아, 잠복 저걸링 있고요. 이거는 지금 페랄도 방금 한숨을 쉬었습니다. 1세트보다 조성주가 더 전투를 잘하면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냉정하게 유리한 건 페랄입니다. 냉정하게. 저 잠복 100백 맞나요? 해가지고 저 저글링 몇 마리 계속 잠복하면은 계속 스킨 뿌려야 되고 스캔의 밸류는 잠복보다 더 높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전투 뭐 살모사도 있고 위쪽에 감염충도 있습니다. 흙그름 기생폭탄. 아, 미리 자 병력 배치를 해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같은 대승은 못했고 그래서 승리는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랄의 감염충이 그 진균을 제대로 못 먹이는 위치다 보니까 자꾸 저거 때문에 조성주가 위기였지. 저거만 안 당하면 조성주도 이렇게 컨트롤을 잘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오래 봤는데 24분이거든요 님들. 22분 23분. 근데 조성주의 멀티가 너무 적습니다. 이제는 이 시간대에 비하면은 12시나 6시 한 군데는 먹어야 돼요. 돈이 없습니다. 지금 플러스 1300이에요. 오, 이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잠복 감염충 싸움이에요. 그것만 안 걸리면 조성주가 이깁니다. 아까 몇 가는 좀 다른 게 세랄의 멀티들이 조성주가 멀티를 먹음으로써 날아가요. 오, 이거 진짜 한 번만 안 당하면 됩니다. 잠복 감염충 포탑 계속 건설해요 조성주. 병력 양은 124대 116. 멀티 날리고요. 근데 12시 안정화를 하고 왔나요? 행성 요새 7시는 해방산 하나 행성 요새도 있고요. 진짜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성주도 중반에 승부를 보려고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후반 가서 나도 승리하자, 너는 중반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다이다이 뜨자, 컨셉이 이거예요 오늘. 요새 조성주가 세랄한테 지던 경기들 보면은 본인이 좋아했던 초병영 사신 이후에 뭐 짜내기 이런 걸로 이지선다 걸다가 이지선다 혼자 걸려서 자기가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졌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한 게 후반에도 잘하니까 후반 간 싸움을 하자. 얘는 중반에 절대 못 이긴다. 절대 못 이기니까 그냥 오히려 길게 가자. 그리고 민수도 맨날 말한 게 우리 한국 테란들은 세랄한테 너무 쫄아 있어서 클램처럼 그냥 똑같이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쫄아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조성주도. 대놓고 후반 가서 어떻게 지금 밸류 싸움 거는 거예요. 근데 결국 2대0 패배를 당하면은 세랄의 위대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조성주는 단 한 번도 5대0 싸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축적 자원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든 무조건 감염충 다 피하고 이걸로 스노우볼 밀어야 됩니다.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캔 계속 뿌리고요. 간만에 마랄록 다운 마랄록이 나왔는데 1세트처럼 세랄이 이기면은 흔한 마랄록 중에 하나고요. 만약에 조성주가 이겨서 1대1이라도 만들어내면은 조성주의 반격이 시작이 되는 마랄록입니다. 세랄도 돈 많이 썼어요. 세랄 밑에 부하장 늘리고 있고요. 이번에 조성주가 이기면 여기서 오 들어가나요. 세랄 들어갑니다. EMP 쏘고요. 납치. 근데 해방선이 많거든요. EMP 맞았고. 조성주의 벤다이어 그래. 야 요새 사이트 델타 고병 뭐죠 강민수 박뇨 박소 뭐 이런 소수도 다 테란 다 때려잡았는데 조성주가 본인한테 본인이 역방성으로 먹히는 세랄 상대로 이 맵에서 극후반 대놓고 반땅 싸운 것을 이긴다.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경기입니다. 만약에 이기면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이걸로 이기면 의미가 있어요. 결국엔 테란도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랑 똑같거든요. 푸스는 모르겠지만 저태전은 문제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과연 세랄도 지금 눈에 띄는 실수를 한 적이 크게 없거든요. 그냥 실력 싸움이었어요. 실력 싸움으로 조성조가 세랄을 이긴다는 이건 의미가 큽니다. 오, 이거 세랄 인구수 안 차요. 와, 이거 마지막 집중력만 끝까지 붙들면 됩니다. 진짜 마지막 감염충 뭐 아니면 가시지옥 스타블럴커에 이런 거 당하는 거 그것만 아니면 돼요. 조성조의 버티기 세랄 한 판 이기기 참 힘드네. 그럼 뭐 다전제 3판이서 5판 3선도 아니고 그냥 2전제에서 한 세트 이기기 참 힘드네 할 수 있겠지만 당연합니다. 지금 굉장히 모든 거의 그냥 제일 많은 그 퍼센테이지의 선수들이 인정하는 스타투 고투 그런 선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EMP 스킬 감염초 안 당했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EMP 한번 쏴보고요. 해방선 왔고요. 세랄 돈 없습니다. 지혜제! 아, 진짜. 아. 아니 왜? 야 이게 말이 돼? 하하 나 진짜 억울하다. 와 나 진짜 너무 억울하다.